나무 대방광 불안경 나무 대방광 불안경 나무 대방광 불안경 세주면 열애 현상 품일은 일어나 알고 싶었는데, 다만 이 몸이 이 산중에 있는 줄도 모르는 줄도 뚝 떨어져야 되나니라. 화음의 세계는 광명변조입니다. 지혜의 광명이 온 우주를 비치고 삼라만상의 모습을 지혜의 광명으로 포용을 해서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광명변조라고 그렇게 설명을 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축산 통도사는 영축은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연꽃을 들어보이니 가섭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법이 실상이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보는 대상 경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방세계 삼라만상의 모습이 전부 부처님 모습이고 전부 광명변조 속에 법계의 한 모습, 법계의 일상, 만법일념, 광명변조 속에는 모든 모습이 하나로 부처님으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화엄보살님들은 영축산에 들어오셨으니 자신이 영축산이요. 자신이 통도라는 겁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축산 통도란 말은, 통이란 말은 툭 튀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미간에 광명을 쏟아냈는데
18,000도가 툭 튀었습니다.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실상, 진여 본심, 부모 미생전에 우리 본래 면모, 화엄경에서는 광명변조. 그래서 통이란 말은 광명을 의미를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그 광명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건설하고 자비 실천하는 화장 세계를 펼치는 겁니다. 통이란 말은 선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은 살인금이요. 모든 형상을 없애버리고 공해버리고 죽여버리는 살인금에 해당이 되고, 도라고 하는 것은 활인금입니다. 그 진리에 머물지 않고 불수자성 수연성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건설하고 자비 실천을 해서 이 화장장엄의 이 세계를 수놓는 데 모두 보살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도의 뜻입니다. 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는 파주문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습을 방행해서 백척간두에 올라앉지를 않고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건설하고, 그런 모든 불사들이 화엄경에서는 광명변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동참한 화엄보살님들은 일주문을 통과해서 스님 법문을 듣고 있지만, 보는다는 자기 인식은 붙지를 않습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자기 인식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입으로 말한다는 인식도 없습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화엄부패다, 사고하는 것도 다 사라져 없습니다. 통신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공이고, 우주가 자기가 되고, 화엄경에는 마음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절대 평등해서 하나의 광명변조라는 겁니다. 통도법회에, 화엄법회에 들으러 이렇게 집에서 오셔서 법회를 듣고 있습니다만, 부모가 낳아준 이내 몸뚱이에 이런 큰 진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갖춰져 있고 청정하고 툭 튀었다고 하는, 부모가 낳아준 이 제약된 이 몸속에 광명변조의 진리가 꿈틀거린다는 것을 이 자보구에서 느끼고 알았을 때, 굉장한 겁니다. 화엄의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를 지정각 세계라고 얘기하고, 깨닫지 못한 중생을 중생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대상이 없습니다. 광명변조입니다. 부처님이 미간백호상에서 깨달았을 때 10만 8천도가 뻥 뚫렸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 몸뚱이 내 거라고 들어앉고 소리로 색으로 대상을 만들어서
마음 밖에 화엄을 찾으니까 진짜 화엄불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미하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들입니다. 안입이설신은 눈으로 코로 귀로 육진 대상의 경계에 의해 가지고 아르마리 육식을 냅니다. 지정각 세계는 광명변제로 툭 튀어 있지만 깨닫지 못한 중생 세계는 처처에 맥히고 걸리고 상대적이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어떤 생사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노예가 돼서 소리 색깔, 자기 사고방식 벗어나지를 못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게 깨닫지 못한 세계지만 부처님의 진리, 화엄의 실상의 진리를 구하려면은 중생의 마음속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앉아있는 지금 여기 광명변조 툭 트인 세계 이건 우리가 느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 트인 화엄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행변, 시방, 수궁, 삼재예요. 차한 잔을 먹으면 차한 잔을 느끼는 그 초발심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여자성 자리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물이 흐르는 제법의 실상 자체가 나와 둘러보지 않고 법계 일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통조사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먼 데서 영축산을 보면은 높고 구름이 끼어 있고 오고 가고 측면에서 보면 또 영축산이 모습이 다릅니다. 동쪽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그런데 화엄법문 이 자리가 영축산이 내가 되고 내가 영축산이 되니까 영축산이나 통도사가 의식의 대상이 아니고 자체가 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런 진리를 얘기한 도량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공, 법공, 일체계공, 내라는 아집, 대상에 집착하는 법지, 처처에 걸려서 탐진치로 악을 지어가지고 삼계의 윤회를 하지만, 오늘 이 법회에 부자의한 내 중생심에 앉아서 느끼고 확인만 하면은, 바로 영축산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바로 광명변조가 이 순간에 찍혀 나와요. 화엄의 세계는 구족동신은 방지해적이라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은 빗방울 자체가 전체 바다의 모습이야. 통신, 전신, 당장에 이루어져.
경연제에는 유피개병이라 구계자씨를 투명한 병에 이렇게 담아두면은 투명한 그 병 자체에 계자씨가 한눈에 찍혀서 다 보이듯이. 그래서 화엄의 세계는 지정각 세계, 열려있는 세계, 광명변조.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그 큰 진리를 깨달으시고 언어로 표현도 못하고 문자라도 표현이 안 되고 사량 분별로 사고로서도 해석되지 않는 그런 진리.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그 진리를 자기 혼자 음미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 일체 중생이 자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진리를 갖춰져 있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부처님이 마갈타국에서 성도를 하시고 마갈에서 20일 동안 문을 잠그고 그 광명변조의 진리의 세계에 흠뻑 젖어 있으면서 누구한테 대화가 안 되니까 스스로 혼자 말씀을 하시는 경전이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자 설명할 성자 자설경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의 세계는 특수하게 부처님이 설법을 하질 않습니다. 세주 명품에 보면은 이 세상에 국왕 모든 임금들을 세주라고 합니다. 또 모든 보살들이 문수보현을 이시로 해서 미진수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광명을 이실력으로 공덕으로 부처님 앞에 부처님의 세계를 그 지혜가 보살들하고 같이 버금가는 그 지혜가 세상의 주인하고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은 광명변조에 앉아서 있는데 그 광명을 수많은 세주들이 그 항아사같이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등에 업고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내가 보니까 이렇고 이렇더라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듯이 내 보이는 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중생을 제도하는 신통광명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대지혜로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이 광명변조 속에 해탈의 경계인가. 이런 내용들을 세주 매온품에서 열의 현상품에서 부처님에게 무건으로 질문으로 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이빨 사이에서 또 광명을 놓으셔가지고 대중을 모이고 미간 백호상에 광명을 내가지고 모든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화엄의 세계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문자로도 해석이 안 되고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대상 경계로 사고가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런 사고가 되지 않는 그런 걸 어느 문자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법사는 눈썹이 빠지고 해석이 안 되는 광명별전을 어느 문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에 뿔이 납니다. 세주매온품, 열애현상품, 그 많은 세상의 주인들과 그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부처님의 광명을 이어서 화엄의 세계를 설법하고 표현하고 도장 찍듯이 찍어내고 있는데 그 세주와 그 많은 보살들이 객관적인 무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세주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부처님의 광명변제의 진리를 인터뷰하고 표현하고 찍어내는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고를 하고 깨달아서 화엄법회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기는 뭘 알아요. 내가 뭘 모르는데. 그러니까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 제목만 외워도 대방광불 화엄경 세주면품 열애현상만 알아도 내 잠을 자고 있던 법계성 광명진리가 그 제목을 외우는 공덕으로 깨어난다고 그래요. 세주면품 열애현상품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일단 영수산 통도사 들어오면은 부모가 낳은 이 몸뚱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저 탐진치 시비 꽉 막히고 내가 정치인들이 우리 통도사 화엄법계 동참을 해서 광명변제로 지혜의 눈이 열리고 마음을 깨닫고 법계가 한 모습, 생명은 하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을 볼줄 아는 눈이 하나 생겨요.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 볼줄 아는 눈이 없으면 나라도 다스릴 수 없고 자기가 그 지혜에 올라 있어 봐야 어떻게 허물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들 보면은 이 통도사 화엄법계 동참을 하지를 않고 이 수행을 통해서 생명의 진리의 한 모습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볼줄 아는 눈이 없어요. 맞지요? 이 지구촌에 우리 영축 통도 같은 광명변제의 그 진리, 생명의 중심, 모든 것이 다한 모습으로 전 세계가 자기 모습이요. 자기 자신이 광명변조 광명을 놓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이 우리 화엄법회가 여러분들이 세주고 여러분들이 문수보현이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위신력을 얻어서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생각을 이 자복우회에서 깨달아서 이건 나한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야. 화엄의 세계를 밖에서 구하고 화엄의 실천 보살들을 밖에 무대에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외도야. 어디까지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실천하는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돼야 된다. 영축산 통도 우리 화엄법회 불자들이 이 고유명사만 알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대자유인 청정하고 맑고 우리 몸뚱이가 없고 비었고 아공복공 일체 고경인데 무슨 놈 코로나가 붙었습니까? 우리 몸뚱이가 없는데 무슨 코로나가 붙어요? 저 서양에서 절대신이 우주를 주인공으로 모든 걸 창조한다고 하는데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부처도 만들고 내가 신도 만들고 내가 법계도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 곁에 가려고 10일 좀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있지도 없는 신 만들어가지고 서로 찬송가 부르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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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찢고 벗고고 미국이라는 문화가 지금 보면은 총밖에 없어요. 총만 가지면 최고라. 그놈의 영화 보면 왜 그렇게 총질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미국이라는 문화가 흑백이 해결이 안 된 나라예요. 흑과 백이 해결이 안 된 나라예요. 불교에는 흑백이 없어. 내 마음,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 절대 평등해서 하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복에 지금 여기 당장 깨달음을 가져야 돼. 화두를 든다든가 경을 외운다든가 그건 이미 늦어. 스님 말씀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기는 뭐가 돼, 그냥. 또, 저, 일주문 밖에 나가면 토로목인데. 이 화엄의 세계 법계 일상은 불가사의, 불가사의, 그 묘유가 어느 문자, 심행, 처멸, 해결이 안 돼.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그 안에 들어 앉아야 돼. 내가 그 안에 들어 앉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성도를 하는데 이마에서 백고상을 나니까 10만 8천도가 벙 뚫려버렸다. 우리 세계는 눈으로 봐야지 귀로 들어야지 대상의 경계, 대상의 경계를 보고 자기의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해서 또 집착하고 집착해가지고 지옥과 천당에 윤회하는 것이 중생의 세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화엄의 불교에서는 다 내가 만들어낸 일체의 심조 가짜고 환이고 허무한 거라는 화엄의 세계를 깨달아서 아는 이 화엄의 세계는 염송 같은 데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고 모든 것이 다 광명변조고 염송에 보면은 초명법사라고 있는데 초명은 무슨 법사는 깔따구를 초라 그래 초명 깔따구 깔따구는 모기보다 더 적지요. 모기보다 더 적은 깔따구가 있어요. 그 깔따구가 모기 눈썹에다가 통도사를 딱 건립해 놓고 그 깔따구가 모기 눈썹에 영축산 통도사를 딱 장건해 놓고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깔따구 모기도 버리지를 않아. 큰 것과 적은 것 전부 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 깔따구가 모기 눈썹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세상이 왜 이렇게 넓은데 모두 저렇게 좁다고 아파트 투기하고 뭐하고 뭐 이게 화엄경만 보면 탁 풀려버려. 딱 풀려버려. 화엄경에 보면은
숨어는 업무하니라 구식에 내기하라. 화엄경 염송 주석서에 그런 말이 나와. 숨어라고 하는 것은 물 숫자 어미 문자를 숨어라 그러는데 그걸 바다의 해파리를 숨어라 그래. 해파리. 바다의 해파리는 우리 같이 안 입이 설신이 눈, 코, 귀가 없지요. 에? 그런데도 그큰 바다를 자유자재하게 내가 바다요, 바다가 해파리요, 해파리가 바다요. 자유자재하게 그렇게 새가 허공에 날아갔을 때 허공에 흔적 없듯이 광명변조의 화엄의 세계에서는 흔적이 없어. 대상이 없어. 통신이기 때문에. 그 해파리가 고래한테 잡아먹히고, 해파리 잡아먹는 큰 고기들이 있어. 근데 그게 눈이 하나 생겼어. 광명변조 화엄경을 공부해가지고 해파리가 눈이 하나 생겼어. 새우 저것을 내가 딱 받아들이고 품 안에 안으면은 저놈은 눈이 있으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고래나 큰 고기들을 피해서 도망다닐 수가 있고 또 새우 그놈은 내 몸뚱이에 엑기스로 먹고 눈이 하나 생긴 거야. 해파리가 누구를? 화엄의 광명법계 진리의 주인공으로 세월을 받아들인 거예요. 경주 밑에는 하동이라는 새우 마을이 있어요.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동장한테 물어보다 왜 새우 하자 하동이라고 그러냐. 진주 하동이 아니고 하동이라는 마을이 있어. 새우 하자. 몰라 공부를 안 하니까. 또 탑동도 있어요. 부처님 탑을 모시면은 내 과거 업장이 사라지고 수명 장수한다는 그런 무구정광다라는 뜻도 있지만 탑동이 있는데 하동 마을에 그 동장한테 물으니까 왜 새우 화자를 썼냐 그러니까 모른대. 몰라. 화엄경하고 연관이 있어. 화엄경하고. 불신 보변 시방경 삼시 유리일체동 광대원은 학무진 왕양각해 모량궁이로다나 무와이미 탑을 불신 충만업께 부현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미부조 이항 처차버리자라나 무와이미 탑을 법계일상 법계일상 불이일체 둘이 아닌 이 화엄의 법계성 그 부처님은 어디든지 충만해 있습니다. 법계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법계고, 나라는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식은 떨어져 나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아공법공 일체공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공을 들여야 돼요. 공을, 공안 들이고 안 돼요. 부처님은 항상 광명변조로
이 자리에서 옮기지 않고 우주 삼라만상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모습, 진리의 모습, 법계의 일상이라는 그런 열의 현상품의 개송 법문입니다. 그런 법문 내용이 부처님, 스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보살이요, 부처요, 광명변조란 걸 알았을 때 염추산, 통도산은 다 여러분들 거예요. 다내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뭐 등기 이전에 해야 뭐내 거지 그게 되나 안 돼. 이건 등기 이전 할 것도 없어. 오늘 화엄법회의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은 제목을 이질해서 법회를 이래 가졌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 화엄보살님 이 도량에서 만나서 그때는 부처님 모습으로 문수 보현의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는 이렇습니다.